의정 갈등이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학병원 의사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교수도 절반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한데요. 환자들의 고통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김혜린 기자입니다. 전공의 이탈 한 달째를 맞은 전남대병원. 병상 가동률이 80%에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 하겠는가 목요일 하겠는가 밀렸을 게 빨리는 안 되고 그날에 오라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되더만. 전남대병원에서는 전공의 2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는데요. 이에 따라 환자 수술도 50%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. 조선대병원 병상 가동률도 60% 수준, 수술은 50%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. 환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갑니다. 필요에 의해서 그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지 지구들 밥그릇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가는 나라가 돼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.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280여 명.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. 비대위는 추가로 사직서를 취합한 뒤 대학 측에 제출하는 시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의대 교수들은 진료 축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전남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 이탈 후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에 이어 야간 당직까지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진료 시간 단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 비대위도 내일 오후 교수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선 지 7주째.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축소 움직임 속에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.